여러분, 현재 목회와 또 미래 목회에 아주 유용하게, 우리 미래 목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 이기호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여러분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호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백성예술대학교 이기호 교수입니다. 마스크를 좀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 혹시 답을 얻으셨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거 뭐다 언제 배우지? 제가 말씀드리면 막 기술도 있고 막 하죠. 여러분도 아마 뭐 머리 복잡하실 거예요. 제가 너무나 많은 오늘 정보를 사실 쏟아냈습니다. 저거 다 어떻게 배우지? 어우, 복잡해. 뭐 저런 거 꾸미려면 돈도 많이 들지 않아? 이런 생각 하실 텐데요. 사실 돈 얼마 안 듭니다. 지금 요즘 스마트폰으로 영화 찍는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거다할수 있고요. 노트북 한 대로 모든 거다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 노트북과 카메라 하나만 와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 화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X세대, Y세대, Z세대 이 각각 다른 세대가 서로 연결하고 할수 있는 그런 전략적 접근을 만들 수 있다. 엘빈 토플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을 교육시킨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조금 바꿨어요. 19세기 예배당에서 20세기 목회자가 21세기 신도를 상대한다. 자, 이런 XYZ 세대의 이런 연결을 우리가 통합하고 화합하기 위해서 또 소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의 이런 디지털 세대, 비대면이라고 해서 부정적 감정을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만 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메타버스는 기술이 아니라 방법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메타버스는 배워야 될게 아니라 이해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만 하면 이 모든 거다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걸 다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각 교회에 디지털 통역자, 젊은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영상 소통을 할수 있는 전문가 딱한 명씩만 교회에 두시면 돼요. 많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해만 하시고 한 명만 전문가를 두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시간이 조금 한 원래 약속된 시간보다 5분 정도 지났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 아직 우리가 홍해 한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는 홍해를 건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제 끝나가는 것 같아. 이제 뭔가 좀될것 같아. 자, 그러니까 다시 건너가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네,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뒤로 가면 죽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제는 죽을 겁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건너가야 됩니다. 디지털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엮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혹시 제가, 저는 이제 목회자도 아니고 아직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냥 그야말로 신학생입니다. 잘못 혹시 이해하고 전달하는 얘기가 있다면 나중에 잘 가르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저의 가벼운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디지털 온라인이라는 가나안이 저 홍해 건너편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무엇이 있든, 거기에 무엇이 있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온라인 세상, 디지털 세상, 디지털 목회, 디지털 교회, 우리는 이거를 믿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너무 기대되거든요, 이것이. 여러분들은 혹시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